아니, 아빠는 잡을 수도 있겠다. 아빠는 가능할 수도 있어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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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아빠, 아빠! 아빠, 제발 빨리 한 번만 와봐. 내가 발명품을 만들었어. 이걸 내가 만든 거야. 이거 봐봐, 내가 만들었어. 잘 봐. 지금 다 같이 모두가 봐.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바로 오늘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요, 저번에 제가 그 선풍기로 회장초밥 만들어 먹었잖아요. 이제 그걸 이제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또 어떤 전맛으로 음식을 먹어볼까 라는 고민을 또 많이 해봤거든요. 그런데 제가 옛날에 짱구 애니메이션 있잖아요, 거기서 짱구랑 짱구 아빠가 짱구 아버지 풍산에 가가지고 대나무 슬라이더에 소면을 내려먹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보고서, 아니 저기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거에다가 왜 소면을 내려먹지? 우선 되게 궁금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그 궁금증 제가 한번 해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최초에 저렇게 먹을까? 그냥 먹으면 되는데 저렇게 먹으면 뭔가 막 맛있나? 아니면 좀 간지? 약간 이렇게 좀 궁금하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나무 슬라이더 찾아봤어요. 근데 있긴 있더라고요. 소면 슬라이더라고 있긴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당장 지금 더워갖고 해먹고 싶어가지고 시원한 냉면을 제 방식대로 인형 슬라이더로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잡아줄까요? 페트병 두 개만 있으면 돼요. 정말 쉽죠? 일단은 페트병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녹차를 넣어놨거든요. 이거를 미쳤네. 이거 언제 먹냐? 엄마 아빠, 내 시원한 녹차를 먹고 싶지 않아? 괜찮은 것 같아? 네. 자, 그 다음 이제 하나 페트병을 비웠어. 또 하나 더 비워야 돼. 혹시 물 더 필요해? 엄마 이만큼인데? 아, 나 태풍이는 녹차를 먹으면 안 될 수도 있어서 안 돼. 병원비가 더 들어. 너는 안 돼. 동생도 갖다 줘야겠네. 열심히 공부하는데. 오케이, 다 비었어. 헬로. 먹을 거 아니야, 언제고. 이거를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. 청테이프가 겁나 잘 붙거든요. 청테이프 없으시죠? 나는 오늘 혁신적인 음식을 해 먹을 거야. 혁신적인 음식을 만들어 먹을 거라고. 이렇게 완벽해. 냉면에 면을 삶아줘야 돼. 냉면을 소면은 아니지만 냉면 삶아주고 반 떨어져서 빨리 이걸 먹어줘야 돼. 촉촉한 초코칩에 쫀득한 뭐가 들어가 있네. 아빠 자? 아빠 자면 안 돼, 알았지?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두 명이서 먹을 수 있는 거야, 알았지? 응, 아무튼 자면 안 돼. 무조건 두 명이 필요한 거여서 곧 다 돼가니까 좀 기다려줘. 이거는 소면 슬라이더 아래 받칠 그건데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집어넣어. 얘는 아주 잘 익고 있어요. 잘 익고 있어요. 아마도 도대체 얼마나 처먹어. 이 넣으면 됐어. 이제 소면까지 삶았으니까 준비는 끝이에요. 이제 어떻게 세팅할 거냐면, 첫 번째 정수기 앞에 벽을 냅둬요. 두 번째 아까 만들어둔 이거를 딱 꽂고 짠. 저는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. 이 새끼 뭐야?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. 짠. 여기서 보면 여기 물이 나오죠. 이렇게 해서. 뭐야? 왜 여기 물 들어가지? 아! 아 이거 안쪽에 돼 이쪽에. A few moments later. 뭐야? 치킨 시켰어? 그냥 그렇군. 하나 더. 야구야.
뭐하냐고! 내가 먹어! 난 나이가 29살이야! 이거 뭔 치킨이야? BBQ. 여기 다리가 많아. 여기 이 작은 다리가 왜 이렇게 많아? 닭다리밖에 없어! 다리가, 한 파리에 다리가 몇 개 달린 거야? 난 치킨보다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돼서 그만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오! 튀김 되네. 어이, 너무 짧네. 아, 이게 좀 먹기가 조금 힘드네. 혼자서 먹기는. 겁나 빨라. 이거 투자 봐. 좀 짧아. 길게 만들 걸 부끄럽지만이야. 얼마나 빠르냐면요. 그랬잖아요. 물을 딱 한 번 딱 뿌려주면 내가 없어져 볼게. 엄마 잠깐만 일로 와봐. 다 먹었어 치킨? 뭐 난리가 났네. 여기. 내가 만든 혁신품이야. 이게 뭐야? 봐봐. 미끄럼틀이야? 봐봐 여기다가 소면을 놔. 여기서 정수기를 한번 누르면 나 와 그대로 와. 와우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한테 먹게 되면 왜 이렇게 먹어? 딱 너답다 하는 짓이. 여기 면 한 번만 넣어주면 안 돼? 그냥 내게 해도 돼? 응. 그런 다음에 괜찮은데? 어때 엄마? 좋은 생각이다. 좀 혁신이지? 번거로운데 엄마는? 먹어봐 약간 맛이 달라 느낌이. 요즘에는 그냥 어디 가도 다 셀프인데 집에서까지 이렇게 셀프로 먹어야 되겠네. 어, 좀 간지야. 너무 웃긴데. 막 놓으면 내가 그냥 이쪽 높이 놔야 돼 높이. 그리고 이걸 잡아야 돼 엄마가. 알았지? 간다. 잘 잡아. 아니 아빠 잡을 수도 있겠다. 아빠는 가능할 수도 있어. 아빠 제발 빨리 한 번만 와봐. 내가 발명품을 만들었어. 이걸 내가 만든 거야. 뭔데? 이거 봐봐 내가 만들었어. 잘 봐. 지금 다 같이 모두가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놔. 이렇게 해서 얼음 밑에 넣었어요. 와 왜 특허출하네. 얘는 어쩔게 어릴 때랑 하는 짓이 똑같은지 몰라. 너무 힘들어. 아니 엄마 이거는 폐기 처분이 굉장히 쉬워. 끝이야. 아, 오늘 폐기 처분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 잘 먹었다. 잠시만요. 마지막으로 구 독해주세요. 아이.